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봅사 관광 중국어 진행을 맡고 있는 중국어 행복 발음 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뭇을 손에 들고 올까요? 라는 말을 뭐뭇을 가져올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표현 나 什么什么마 나 什么什么마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따로따로 나눠서 분리해서 뭐뭐하다는 표현을 분카이 동사 분카이 동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A는 무엇으로 드릴까요? 라는 말을 어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要什么명사 要什么명사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4번째 시간 여행 첫 번째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부록 1에 나와 있는 단어 정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연습하신 분들은 살짝 눈을 감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막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릴 거 어떻게 자신 있게. 자, 시작합니다. 주다, 드리다, 우리말 한자어 줄 급자죠. 게이, 게이. 잔, 컵, 우리말 한자 잔, 배자입니다. 빼이, 빼이. 자, 물을 의미하는 물 숫자죠. 쉐이, 쉐이. 면하다, 세금, 물품, 즉 면세품, 한자 그대로 면쉐이핀, 면쉐이핀. 된다, 괜찮다, 좋다, 가능하다, 可以, 可以. 보호하다, 사진, 외국 나갔을 때 자신을 지켜주는 사진, 여권을 의미하겠죠? 후자오, 후자오. 포함하다, 포괄이라는 한자입니다. 바오쿠어, 바오쿠어. 조찬, 아침 식사를 의미하는데요. 한자 그대로 자오찬, 자오찬. 빈칸을 채우다, 메울 전자입니다. 티엔, 티엔. 어느, 종류를 물어보는 의문사죠? 나, 나. 뭐뭇들, 복수를 의미하는 양사입니다. 시에, 시에. 뭐뭇은요? 이렇게 반문을 물어보는 어기조사. 문장 맨 끝에 너, 문장 맨 끝에 너. 몇 시, 즉 몇 시라는 의미죠? 지디엔, 지디엔. 개시하다, 시작하다. 한자 그대로 개시. 카이시, 카이시. 시작하다, 그물. 그물을 영어로 넷이라고 그러죠. 인터넷을 의미할 겁니다. 인터넷을 하다, 상왕, 상왕. 빼다, 방, 방을 빼다, 즉 체크아웃하다, 퇴방, 퇴방. 발급하다, 표, 표를 발급하다, 영수증을 끈다란 동사죠. 화표, 화표. 주문하다, 음식, 요리, 즉 음식을 주문하다, 디엔찰, 디엔찰. 자, 음식을 가져오다란 말은요, 라이 뒤에 음식, 라이 뒤에 음식 오면 되고요. 앞에서 배웠습니다. 치다, 감싸다, 남은 음식을 탁탁 쳐서 싸다, 남은 음식을 포장하다, 따빠오, 따빠오. 자, 광천수, 즉 생수를 의미하는데요. 광천수, 한자 그대로 광천쉐이, 광천쉐이. 표, 가격, 즉 요금을 의미합니다. 표자, 표자. 얼마, 이음절 숫자 의문사죠? 多少, 多少. 돈을 말합니다. 돈 전자입니다. 钱, 钱. 자, 우선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보니까 중국어 공부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힘차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앞에서 정리한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처음 살펴볼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네요. 물 한 잔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은 바로 자, 뭐뭇을 한 잔 주세요 라는 표현이겠죠. 보통 뭐뭇을 주다라는 말만 보이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우리말 한자 줄급자인 게이, 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다, 게이, 게이 이렇게 외우실 게 아니라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 이렇게 같이 외우셔야 더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그 패턴을 다시 정리해보면 개의 사람 사물, 개의 사람 사물, 즉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딱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엇을 주세요라는 패턴은요, 개이워 주르륵, 개이워 주르륵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에게 물 주세요라는 말을 개이워 쉐이, 개이워 쉐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저에게 커피 주세요라는 말을 개이워 카페이, 개이워 카페이 이렇게 커피만 딱 갖다 붙이면 되고요. 자, 저에게 차 주세요란 말 역시 개이워 차, 개이워 차 이렇게 뒤에다 차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근데 중국어에서는요, 보통 목적어 앞에 수량사를 붙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목적어 앞에 수량사를 붙여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보면 저에게 한 잔의 뭐뭐를 주세요라는 말을 개이워 이베이 주르륵, 개이워 이베이 주르륵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에게 물 한 잔 주세요라는 말을 개이워 이베이 쉐이, 개이워 이베이 쉐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저에게 커피 한 잔 주세요라는 말 역시 개이워 이베이 카페이, 개이워 이베이 카페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에게 차 한 잔 주세요라는 말 역시 개이워 이베이 차, 개이워 이베이 차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외국어 공부의 지름길 우선 이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공부법으로 힘차게 다 같이 외워봅시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세 번째 문장, 신용카드도 됩니까? 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자, 우선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바로 A도 되나요? 라는 표현이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어 중에 된다, 괜찮다, 좋다, 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의 허락을 나타내는 동사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可以, 可以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A도 되나요? 라는 문장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요, 된다, 可以, 可以, 되나요? 可以吗? 可以吗? 뭐뭐도 되나요? 예, 可以吗? 예, 可以吗? A도 되나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A에 可以吗? A에 可以吗?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A에 可以吗? 라는 표현은요, 의미를 확장해서 뭐뭐도 되나요? 뭐뭐해도 괜찮나요? 뭐뭐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다양하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패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패턴을 가지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첫 번째, 이것도 괜찮나요? 라는 말, 저거에 可以吗? 저거에 可以吗?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커피도 가능한가요? 커피만 딱 넣어서 카페에 可以吗? 카페에 可以吗?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제가 가도 괜찮나요? 즉, 내가 가다라는 말만 딱 넣어서 我去也可以吗? 我去也可以吗?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가 안 와도 됩니까? 라는 말 역시 그가 오지 않다라는 말만 딱 앞에 넣어서 他不来也可以吗? 他不来也可以吗? 이렇게 많고 다양한 문장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신용카드도 됩니까? 라는 말은 앞에다 신용카드를 의미하는 신용카, 신용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신용카에 可以吗? 신용카에 可以吗?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또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일곱 번째 문장, 아침 식사는 몇 시부터인가요? 라는 표현이 확 들어오네요. 우선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A는 몇 시부터인가요? 라는 기본 패턴에다 다양한 회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겠죠. 자, 그럼 먼저 A는 몇 시부터인가요? 라는 말을 A는 몇 시에 시작하나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요, 첫 번째 시작하다란 말을
개시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개시, 카이시, 카이시. 자, 몇 시에 시작하나요? 즉 몇 시에 개시하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지디엔 카이시, 지디엔 카이시. 자, 그래서 A는 몇 시에 시작하나요? 라는 말을 A는 몇 시에 개시하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A 지디엔 카이시, A 지디엔 카이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지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회의는 몇 시에 시작하나요? 라는 말을 회의라는 회의라는 단어를 앞에 딱 넣어서 회의 지디엔 카이시, 회의 지디엔 카이시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영화는 몇 시에 시작하나요? 라는 말 역시 영화를 의미하는 디에닝, 디에닝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서 디에닝 지디엔 카이시, 디에닝 지디엔 카이시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시험은 몇 시에 시작하나요? 시험을 의미하는 가오시, 가오시 단어를 딱 넣어서 가오시 지디엔 카이시, 가오시 지디엔 카이시 이렇게 많고 다양한 문장 응용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왕 공부하는 김에요. 여기 나와 있는 몇 시라는 지디엔, 지디엔을 활용한 또 다른 유용한 패턴을 정리해보면요. 몇 시에 뭐뭐 하나요? 라는 여러 가지 동작을 활용한 패턴을 지디엔 동사, 지디엔 동사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자, 몇 시에 식사하나요? 라는 말을 몇 시에 먹다, 밥 이러한 구조 지디엔 출판, 지디엔 출판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몇 시에 회의하나요? 라는 말을 몇 시에 시작하다 회의 이러한 구조인 지디엔 카이회, 지디엔 카이회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몇 시에 문 엽니까? 라는 말을 몇 시에 열다 문 이러한 구조 어떻게? 지디엔 카이문, 지디엔 카이문 이렇게 하나를 이해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골라서 여덟 번째 문장 인터넷을 할 수 있나요?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요, 인터넷을 하다 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상자를 의미하는 상, 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중국의 특징, 한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상자인 상, 상이라는 단어의 쓰임을 이 시간을 통해 딱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한자 그대로 뜻을 갖고 있는 위, 방위를 의미할 겁니다. 위쪽이란 말을 상변, 상변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단어고요. 두 번째, 오르다라는 동사로 쓰여서 오르다, 차, 차에 오르다는 표현을 상처, 상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시작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을 때에는요. 시작하다, 수업, 수업을 시작하다라는 말을 상커, 또 응용해서 시작하다 근무, 즉 출근하다는 의미를 상반, 상반,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죠. 시작하다 그물, 그물이란 말을 영어로 넷이라 그러잖아요. 인터넷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하다 상왕, 상왕 이렇게 딱 같이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 두고두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할 수 있나요? 라는 상황의 허락을 의미하는 패턴을 다시 정리해보면요. 可以 什么什么吗? 可以 什么什么吗? 그래서 아, 뭐뭐 할 수 있나요? 뭐뭐 해도 되나요? 뭐뭐시 가능한가요? 이렇게 많고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인터넷 할 수 있나요? 라는 말을 뭐뭐 할 수 있다, 시작하다, 그물까 이러한 구조인 거의 상왕마, 거의 상왕마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있어 보이게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골라서 13번째 문장 이거 하나 더 주세요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다라는 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앞에서 배운 주다라는 동사 게이, 게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음식을 주다라고 할 때는요, 주다, 게이,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내오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라이, 라이 동사를 쓴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주세요라는 문장 만들어가는 과정 잘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음식을 내오다, 가져다 주다, 라이 음식, 라이 음식. 자, 내오다, 가져오다 한 개, 즉 음식을 한 개 내오다, 어떻게 말할까요? 라이 이거, 라이 이거. 그래서 다시 내오다, 가져오다 한 개, 즉 음식을 다시 한 개 더 내오다, 어떻게 말할까요? 짜이 라이 이거, 짜이 라이 이거. 그래서 이것, 다시 내오다 한 개, 즉 이것을 다시 한 개 더 내오다란 말을 저거 짜일라이 이거, 저거 짜일라이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단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면서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딱딱 갖다 붙이면서 여러 개의 문장을 만들어가는 훈련,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아름다운 그림이겠죠.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워보소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쉽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자라는 멋진 패턴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한 잔의 뭐뭐를 주세요라는 표현을 게이워 이베이 주르륵, 게이워 이베이 주르륵,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에이도 되나요? 라는 표현을 에이에 커이마, 에이에 커이마,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에이는 몇 시부터인가요? 라는 표현을 에이 지뎅 카이시, 에이 지뎅 카이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지엔!